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6월 과일과 과채의 출하량과 가격을 전망해봅니다. 2022년 산 사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5월까지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가 많은데요. 6월 이후 사과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5% 감소할 전망입니다. 6월 후지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0kg 상품 기준 5만 3천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2022년 산 배의 저장량 증가로 출하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6월 배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전망입니다. 6월 신고 가격은 15kg 상품 기준으로 4만 4천 원에서 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6월 감귤의 출하량과 가격 전망을 살펴봅니다. 하우스 온주 출하량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출하가 빨라지면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하우스 온주 가격은 2만 2천 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설포도의 생육 상황은 저온 피해가 크지 않아 지난해와 비슷한데요. 6월 시설포도의 출하량은 델라웨어와 샤인머스켓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약 5% 증가할 전망입니다. 6월 델라웨어 가격은 2kg 상품에 2만 2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거봉 가격은 2kg 상품에 3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복숭아의 출하량은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약 7% 감소할 전망입니다. 선도 가격은 5kg 상품 기준 2만 2천 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주요 과일의 착과수 및 생육 상황을 살펴봅니다. 개화기 저온 피해를 입은 사과의 착과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하고 역시 봄철 저온 피해를 입은 배와 복숭아의 착과수가 감소했습니다. 감귤 꽃수는 증가한 반면 단감 꽃수는 기상 여건이 좋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저온 및 서리 피해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과채의 품목별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계 풋고추는 재배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오이만 고추는 출하 면적이 증가하면서 출하량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상 여건 양호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 비해 생육이 양호한 백다다기 오이와 취청 오이의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양계 풋고추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오이맛 고추와 백다다기 오이, 취청 오이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애호박은 출하 면적이 전년과 비슷하지만 바이러스와 병해충 피해로 작황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파프리카는 출하 면적과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토마토는 단수가 증가하지만 출하 면적이 줄면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 면적과 단수가 증가해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애호박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고 파프리카와 일반 토마토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형 방울토마토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외와 수박의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참외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출하 면적이 줄고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박은 기상 여건 악화로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하량에 따른 가격을 살펴보면 출하량이 감소한 참외와 수박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6월과 7월 주요 과체의 정식 의향을 살펴봅니다.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고추와 오이, 애호박의 정식 의향이 늘어나는 반면 수박의 정식 의향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봄철 저온,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 초부터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정부는 과수화상병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 방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